이번에는 선생님 표창장. 나 표창장? 표창장이에요 그게? 표창장. 네. 정의당 심상정 의원한테 네. 네. 두 번을 받았지. 그분의 미래가 좀 어떤지. 그분이 경기도 고양시 그 고양시가 지역구 의원인데 그래서 나도 그분 뭐 그런 쪽에서 뭐 표창을 받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참 실망스러운 분이고 참 좀 전에도 뭐 정치인들에 관해서 잠깐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여성을 갖다가 많이 위해주고 많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남성 뭐 세계적으로 다 추세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정의당은 여성이 집권하고 여성이 당대표인데 그 전에 그 황희찬 의원인가 또 지금도 뭐 한 번 또 현존하시는 분이 계신데 남자들이 좀 당대표가 되셨으면 더 강했을 것 같은데 뭐랄까 내년 총선이 심상정 의원 뭐 그분이 어찌됐든 대표잖아 거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망스럽기도 하고 사람한테 좀 강하시고 뭐 성함 자체도 뭐 심기가 굳을 것 같은 성함인데도 이래저래 그러니까 너무 소당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뭐 집권 여당들한테 이렇게 뭐 살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좋기는 좋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정의당의 내년 미래는 정말 너무 안 좋다.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.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망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 표창장 얘기 잘했다. 야 그거 찢어버리고 싶어 진짜. 왜요? 그 사람한테 상 받은 게 싫어서. 이유가 뭐예요? 변심이잖아. 주관이 있게 밀고 나가야지. 나 덕천엄 석장 봐. 많은 욕을 먹지만 그래도 이재명 민주당 주관 있게 내밀고 있잖아. 아, 근데, 주관 좀 가져라. 근데 진짜 그게 없으신 것 같아요. 이게 정치인들 참 그런 것 같아.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봤을 때도 같이 갈 만한 사람인데 동지가 적이 되고 또 적이 동지가 되고 참 그런 거예요. 근데 정의당은 내년에 굉장히 아마 너무 안 좋게 보여져. 그럼 뭐 안 좋으면 뭐 당대표인 사람도 안 좋아지는 거겠지.